말씀을 나눠요. 성령의 약속.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.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지요?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여러분을 도울 다른 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요청할 겁니다. 그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.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.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.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.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지요.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을 것이니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것입니다. 바로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.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.